네, 물류 택배 관련주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 안에서 하나둘씩 종목이 이제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택배 관련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태웅로직스 유명하고 예전에 그렇죠. 포트 한번 들어갔었죠. 네. 한익스프레스, KCTC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다날도 어떻게 보면 다날은 택배 관련주는 아니죠. 근데 제지 관련주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에 의해서 비수도권까지 이게 좀 오히려 더 심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기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내로 끝날 가능성은 정말 이제는 좀 희박해지지 않았나. 심지어 그냥 평생 가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이거 하시죠. 내년에라도 끝나면 네. 다행이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단순 테마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 데가 택배 물류 관련주가 뭐 CJ 대한통운도 있고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도 다 동방 예전에 올랐던 종목들도 택배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출이 자제가 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현재든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염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름 또 폭염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고 여름 수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발성일 수가 있는데 이런 택배나 물류 관련주는 또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되면서 우리가 수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서 또 택배 물류는 앞으로 이제 추석 관련주로도 분명히 우리가 편입이 될 수가 있고 실적이 보나마나 또 사상 최대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거래량 없이 빠진 섹터에 대해서는 택배 관련주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관련 종목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최근에? 동방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방도 사실은 작년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이게 사실은 주가에게 급등을 하고 나서 여긴 다른 이슈로 좀 올랐었죠. 쿠팡 이슈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관련주가 또 뭐가 있는 택배주 관련주가 뭐 KCTC.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래도 좀 급등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저평가다라까지는 볼 수가 없는데 수급적으로 움직일 때 좀 세게 움직였던 섹터인데 지금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들. 그다음 대형 포장, 포장업체 중에는 대형 포장이 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신통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또 확진자 늘어나면서 올라섰다가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 네. 그럼 포장업체에서도 온라인 쇼핑 수혜주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수요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CJ 대한통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잘 보면 정말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라면 우리가 대형주 보신다면 CJ대한통운이 맞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급등을 노린다면은 그 중소형주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지금 포트 안에도 네. 택배 관련주가 있죠. 네. 물류 관련주.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는 좀 주목할까요? 한번 차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인데 재편입을 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인데 네. 여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거래량도 없는 그런 상황도 맞고 전국적으로 물류 거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상 화물 운송, 국제 운송 이쪽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매출은 6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특수화물이나 화공품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해외 물류 사업까지 영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본다면 하반기에도 이게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된다면 물류 배송 관련주는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틀림없다 좀 말씀드리겠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 신선 배송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 음식 업종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주에 뭐 콜드체인 또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벽 배송 증가가 되고 있고 하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좀 볼까요? 한익스프레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가 싸다 안 싸다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량을 일단 봐줘야 되고 거래량이 현재 확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정말 싼 상황까지 와 있는데 결국은 지금 떨어지는 것은 요번에 이제 차트가 좀 이탈이 되면서 지금 집어던지는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흐름이 좀 살아있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도 작년 12월 달에 오르고 나서 아직 오르지 못해서 얼마 전에 이익 실현했던 이제 푸드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작년에 오르고 나서 바닥을 좀 오래 잡은 종목들 안에 실적이 나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해서 우리 한번 40% 정도 차익실을 했던 종목인데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기간이 깁니다. 실적은 그만큼 나오는데 부각을 받은 지 12월 달이면 꽤 긴데 오랜 기간 좀 바닥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 하락 자체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저는 이 8,170원을 넘어가서 그래도 9,0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래도 이슈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좀 이미 뜬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 그래서 한익스프레스를 이 가격 근처라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 자체를 사실 좀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확 밀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요 자리에 말씀드리는데 확 떨어져서 손절가를 이탈시키는 게 시장 때문이라면 저는 오히려 손절을 안 하는 게 맞고 그냥 자체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확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저는 6,300원 정도를 좀 바는 게 조금 더 멀게 해드릴게요. 손절가를 네. 6,300원으로 보고 매수가는 이 가격 관심 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21선도 바로 돌파가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목표가는 8,000원 다음에 9,000원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8,000에서 9,000원까지, 손절가는 6,3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스유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